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대문 개폐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문자 댓글에 보셨듯이 이렇게 방 안, 그러니까 어디 거실, 뭐 그리고 밖에 대문에 개폐기를 설치해 놓고 안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 누르면 문이 열리는 타입의 그 옛날에 제가 그 인터폰을 연결해서 대문 개폐기 연결한 거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인터폰을 연결 안 하고 다이렉트로 전원이 들어가서 저 누른 버튼을 누르면 차카닥 하고 열리는 그 간단한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한번 보시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갖고 나왔어요.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자, 이렇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문 개폐기, 밖에 대문에 달리는 거고요.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되는 선두 가닥이 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저기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실에서 지금 선두 가닥을 끌고 왔어요. 얘는 이제 살아있는 건데, 지금 일단 차단기를 내렸어요. 자, 얘랑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두 가닥을 다 연결을 이렇게 보시고, 예, 한 가닥을 이렇게 풀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닥만 먼저 연결할게요. 이렇게 한 가닥만 이렇게. 전기 테이프로 감을 때는 최대한 좀 팽팽하게 감아주시는 게 좋고요. 잡아 당겨도 이 전기 테이프가 좀 딸려 나오지 않을 정도로 좀 팽팽하게 좀 감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저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거실에서 봤든 어찌됐든 이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만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한 가닥만 연결을 하고, 자, 이한 가닥은 연결을 하면 이제 전원이 그냥 바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요 누른 버튼 스위치를 하나하나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게 네모난 걸로 돼가지고 누른 버튼 스위치가 있고요.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노출된 것도 있는데요. 자, 요거를 열어보면 이 안에 양쪽에 피스 요두 개가 이 하나씩 물리면 돼요. 하나씩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하나를 빼고 두 개를 다 뺄게요, 일단. 그리고 요거를 요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얘를 지금 요한 가닥 요쪽, 요한 가닥 요쪽으로 와가지고 누르면, 여기 이렇게 누르면 왔다 갔다 해서 요게 지금 이제 요게 다요. 다 가지고 전원이 누를 때마다 221로 들어갔다가 문이 찰칵하고 열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요거를 꾹 누르면 열리겠죠. 가서 차단기 올리고 올게요. 차단기를 올리고 왔어요. 이제 한번 이거 눌러볼게요. 어때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요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요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내려가죠. 다시 한번 이렇게. 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물론 걸쇠가 앞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안에서 이제 뭐 전화를 하시든 아니면은 벨을 누르든, 자, 요런 기능 간단하게 전원만 연결해서 그냥 이렇게 버튼만 중간에 한 가닥만 따가지고 연결하면은 대문 개폐기를 누구나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혹시 소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빼놓고 다시 한번 이거 벌리고, 자, 여기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차카닥 열리게 돼 있어요. 다시 이렇게 보여드릴까? 차카닥 하면서 열리죠. 자, 이해가 가셨는지요? 오늘 영상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대문 개폐기를 전원 두 가닥 연결해서 한 가닥에 누른 버튼 스위치를 연결해서 여는 방법을, 예, 뭐 조금만, 예, 생각하면 누구나 다알수 있는, 예, 그런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 영상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이렇게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영상에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